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. 자, 오늘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포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따라잡아 볼 포즈는 바로 윙건담 제로 EW가 처음 등장했었던 그 날개를 펼친 그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거는 RG 윙건담 제로 EW고요. 준비한 이유로는 사실 고정성이나 이런 게 가장 안정적이어서 골랐고요. 사실 애니메이션상에 나왔던 그 날개를 100% 재현할 수 있는 프라모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. 그거 참고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날개의 각도라고 볼 수 있겠죠.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뒤쪽 날개가 밑으로 뻗어 있고 그리고 위쪽 날개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. 살짝. 그래서 두 날개가 살짝 겹쳐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. 거의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. 그래가지고 요거를 양옆으로 다 만들어주고 이제 팔을 뻗고 이렇게 액션 베이스 위에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 보조 날개를 최대한 뻗어줍니다. 거의 뭐 직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뻗어줘야 돼요. 일단은 그래서 자, 거의 뭐 이제 100% 완전히 뻗어주고요. 그리고 이제 주익을 살짝 내리면서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을 그리면서 네, 뻗어주면 됩니다. 자, 두 날개를 이렇게 완전히 겹쳐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깃털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죠. 이거를 잘 이렇게 이미지에 맞게 살짝살짝 하나씩 벌려주세요. 그럼 날개는 됐고 이제 몸통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자세히 보면 가슴과 골반이 라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RG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제대로 모으지 못합니다. 예, 그래서 살짝 골반을 틀어줘요. 살짝 살짝 이쪽으로 틀어주면은 골반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줄 수 있죠. 그러면서 뒤로 들어간 다리는 살짝 꺾어주면 좋습니다. 그죠? 그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세요. 이쁘게 뻗어주세요. 일직선으로 이렇게 같이 적당히 뻗어주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포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베이스 위에 올려보죠. 자, 이 상태에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. 예, 살짝 위를 향해서 시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걸 따라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포즈가 완성이 됐습니다. 어떤가요? 애니메이션과 좀 비슷한가요? 예. 이거 비교를 해봤을 때 날개가 진짜 100% 재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잡아 보려고 일단 노력은 해봤는데 살짝 마른 목걸이 되네요. 이렇게 그죠? 뭐 나름대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긴 하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윙건담 제로 EW의 등장 씬을 재현을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훨씬 멋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이제 세라핀 패더까지 꺼내서 전시하니까 이야, 깃털 날리고 있는 모습이 역시 예술 중 하나네요. 야, 건담에 이렇게 멋있는 포즈가 뭐 많긴 하겠지만 윙제로가 이게 이런 포즈는 독보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또 보고 싶으신 포즈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. 재룡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빠빠시!